안녕하세요. 전국수입니다.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의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을 열고요. 지난번까지 기본기 익히기 중에 윈도우를 마쳤죠. 크롬 같은 경우는 홍마크는 가져다닐 필요가 없죠. 로그인만 하면 클라우드 형태로 다 나타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웹사이트 번역 기능이 제공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글과 최적화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크롬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줄여서 하고. 오늘은 크롬 시작하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및 설치.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크롬에서 동기화 또는 사용 중지. 이 얘기는 여기를 눌러서 동결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지정, 혹 엣지가 기본 브라우저로 지정되어 있다든가 익스플로러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지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윈도우 10일 경우 일단 시작에서 설정에서 앱에서 기본 앱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기 브라우저가 예를 들어서 엣지로 되어 있으면 이 크롬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 이 얘기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북마크가 있거든요. 여기서 북마크 설정 및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보통 익스플로러죠, 그죠? 보면 사용 기록, 북마크, 비밀번호, 검색 엔진 모두 가져오는 거죠, 그죠? 가져오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설정은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설정 있죠, 그죠?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익스플로러처럼 홈 버튼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 홈 버튼이 지금은 없죠, 그죠? 이거를 누르시면 홈 버튼이 생깁니다. 홈 버튼이 생기고 특정 사이트를 할 거냐, 저는 네이버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네이버가 나오겠죠, 그죠? 익스플로러처럼 북마크 바가 표시를 하시려면 요거를 ON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났죠, 그죠? 다시 없애려면 잠그죠. 홈 버튼과 북마크 바 표시는 요거 두 개로 해결되거든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주소 표시줄에 사용되는 검색 엔진이 구글로 할 거냐, 네이버로 할 거냐, 다음으로 할 거냐, 빙으로 할 거냐, 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디폴트는 구글이거든요. 그다음에 시작 그룹. 새 탭에서 열 거냐, 시작을 할 때, 중단된 위치에서 계속할 거냐, 그 다음에 특정 페이지 및 모음을 열 거냐. 저는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니까 유튜브를 했는데요. 여기 새 페이지 추가하셔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급 설정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이게 지금 디폴트 상태거든요. 요거는 디폴트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춤법 검사는 뭐 한국어, 영어 다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 위치. 다운로드는 디폴트로 그냥 유저의 사용자의 다운로드 폴더로 자동으로 되는데요. 이걸 변경하시면 사진 폴더나 다른 지정한 폴더로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익스플로러처럼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상으로 크롬 브라우저의 설치 및 설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크롬 브라우저의 팁및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